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은 인자의 징조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은 인자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표적. 표적은 뭡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사실. 그것이 표적 아닙니까? 징조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표. 이것이 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인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핍박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일들 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심판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5절 7절 12절 38절 이 여러 말씀에서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바로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거짓 선지자들로 온 세상이 극성을 이룰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7절 말씀같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 임박함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거의 다 나타났죠.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없애면은 전쟁이 없는 유토피아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없애자. 이러면 지금 거의 온 세상의 종교단체들과 여러 단체들 모여서 막 수십 번, 한 달에도 몇 번씩 모여 의논하고 거기 우리 어머니들이 온갖 생각들을 다 가지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지나가는 사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몇 년에 한 번씩 에큐메니컬 집회 뭐 이렇게만 모여가 한 번씩 떠들 때 그때만 아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됐다 또 지나가면 하면 조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뭐 매달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데 우리는 멍청하게 있다가 어 모이고 있구나 어 대책을 그때 그래가 소용없어요. 그때는 하면 늦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도적같이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갑자기 오시겠다 했어요.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또 갑자기 그 때와 그 시는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7절에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7절에 19절까지 말씀해서 상세히 그 시대가 어떨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때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하늘의 이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때일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죠. 하늘의 이상, 이게 없는 것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무엇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 별똥별, 그 지구로 가까운 별똥별을 파괴했다는 그런 뉴스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이제 앞으로 지구 멸망시키려고 오늘 엄청난 큰 별똥별도 막 아예 원자탄을 쏘아가지고 막 난립을 모여요. 지금 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 모르면서 막 이 지구를 보호하겠다면서 머리,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회심을 할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나타납니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 맞을 준비 전혀 안 돼 있고, 그뿐 아니라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기서 전도하다가 잡히면 징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빌라델피아도 있습니다. 십장로교라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본국에 있는 그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도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들, 간절한 마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코로나19 같은 질병, 특히 이 코로나19 같은 질병은 온역입니다. 온역. 전쟁과 온역과 기근과 또한 식량과 가스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전쟁 도구로 쓰고 있고, 지금 먹는 가지고 전쟁 도구로 쓰고 있어요. 식량을 못 구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뭐 쳐들어 가지고 빼앗는 거보다 굶게 해가지고, 항복해가지고, 그냥 받아,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뺏어 먹는. 옛날 같이 뭐, 무기로 막 안 하고, 이제는 깨서, 천연깨서를 딱 차단해가지고, 겨울에 추워 죽겠다, 항복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시대. 정말로,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을 이용해가지고, 전쟁 도구로 사용하는 지금 이런 때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변질된다고 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단체들, 예수를 잘 믿던 교회,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교한다. 예수님을 떠날 뿐 아니라 오히려 잘 아니까 그것을 이용해가 예수를 못 믿도록 막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혹하다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성경을 잘 알아요 하고 오히려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안 믿는다 하면서 이걸 왜 믿느냐고, 내가 전사 들고 다니면서 못 믿게 하겠다고 이런 인간들도 있다고. 이런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달되니까, 과학이 발달되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있노?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또 과학자들은
야,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없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과학자들 두 가지야. 내가 과학으로 이걸 다 증명해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한 과학을 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 없이는 될 일이 없다. 아니, 하나님 반드시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과학자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어. 그것이 요한일서 4장 3절에 있고, 요한 2서 1장 7절에는 적 그리스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날 거다. 데살로니가 2장 1절에 12절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늘 자연계의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에서도 또 이렇게 자연계의 이변이 일어난다. 지금같이 상상 못하는 해일 같은 거, 이 폭도, 그 폭우, 이 과거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어제도 기록 같은 거 보면 뭐 천 년에 한 번 일어났다, 몇백 년에 한 번 일어났다. 그 이 지역에는 아직도 한 번 일어난 일이 없는데 일어났다. 사막에 눈이 왔다. 사막에 홍수가 났다. 참 이런, 정말로 자연계의 이변, 이걸 내가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뭐 예측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증한 것 하면,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 이 우상들이 이 앞으로 지어질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거기에 우상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자리에 무슬림이 써 있어요. 무슬림 그 뭐야 도움이 있다고. 언젠가는 그 도움이 헐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십계명과 아론의 상란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드는 금항아리, 그죠? 우리가 세 가지 알죠?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었던 것, 십계명, 아론의 상란지팡이, 그리고 40년간 하나님 먹이신 만나 들은 금항아리, 이 세 가지들은 이런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 요한계시록 말씀같이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요, 말을 한다는 거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요. 지금 과학으로 그런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가능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원자탄, 원자 기술이 막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발달됐어요. 원자 기술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레이저 무기가 지금 사용하게 되었다. 레이저 무기.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도움이 있어가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같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깨뜨렸잖아요. 지금도 도움이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레이저 광선으로 파괴한다는 거요. 그런데 한 가지, 레이저 광선으로 파괴하면은 이것이 폭탄물로 부치가 파괴하면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레이저 광선을 하면은 이 마저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 거기 중심되는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는 거죠. 타가지고, 레이저 광선. 그런데 타지만은 이 날라오는 속도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 아니냐, 이게. 뭐, 목표물에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그거는 뭐 다 타붙으니까 안 되더라도 날라오는 속도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날아올 거라, 이게. 그래 되면 그걸 어떻게 방비할 방법이 없다. 그래,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레이저로 하면은
뭐, 한 10센트, 1불만 그 수학을 파괴하는데, 이스라엘 도움, 그거는 한, 미사일 한 개에 근 100만 불이 된대. 그러니까, 그, 날 오는 마다 일일 쏘아지기면, 이거 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레이저라면은 쉬우는 쉬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 발달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원자탄도 소용없고 미사일도 소용없고 이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뭐 핵전쟁 하나 일어났고 지금 전 세계가 번벌떠는 이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악한 지혜 이거를 다 파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는 이렇게 성전,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들어서는, 가증한 것이 들어서는 그때일 것이고, 그리고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때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리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위급한 상황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하나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화산 폭발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고 물벼락이 떨어지고 지금 뭐 각 세계마다 막 지진이 일어나가 난리 나고 원래는 뭐 홍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중공에는 30일째 뭐 계속 비만 왔다 가고 그런 지역도 있고 막 정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날 하나님 말씀한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는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들어도 벌써 대략 짐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돌아가는 것을 그냥 듣고 이거를 세상에서 들었으면 흩어버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리에 박혀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지금 어느 때까지 왔구나. 시계를 원자탄 그 뭐 핵전쟁 시계를 저는 만들어가지고 뭐 5분 전, 4분 전 뭐 이렇게까지 그럴 때 있는데 그 쿠바 소련이 소련 때 쿠바가 핵물질을 쿠바에다가 운반하려고 할 때 그때 핵전쟁 몇 분 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시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특히 우리는 지금 임박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세상 끝이 가까워 오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괜히 아마겟돈 전쟁에 비유하는 바람에 또 한 난리 나서 한번 막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같이 마지막 세계 마지막 전쟁이 아닌가 할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심각한 데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 줄을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13장 9절 10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인구가 막 팽창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교만한 목과 발목과 팔목에 극한 사치 그리고 엉탕한 눈으로 이렇게 다닐 거라. 요엘서 3장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장 3절에서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얼마나 지금 엉탕한 시절이 왔고 교만한 시절이 왔고 인구가 팽창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주님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로마 시대가 아무리 엉탕하고 그렇게 세상에 문란한 그런 시절이라도 지금만큼 이렇게 문란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지금 문란한 시절입니다. 서로가 자기 몸을 뽐낸다면서 택 빼지는 옷들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지금 얼마나 엄청난 시절입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곧 이스라엘 독립 누가복음 21장 28절에 31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은 이와 같이 그렇게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어서 다니엘서 12장 4절까지 그리고 너무나 빨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칼, 이 칼로 인해 가지고 네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불을 태우는 연료가 될 것이라. 이 원자 폭탄이 일어날 것, 원자 전쟁의 핵무기가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21장 15절 3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건이라고 전쟁이 일어나며 어떤 비참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번개 같은 칼이라. 참 핵무기를 번개 같은 칼로 비유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번개 같은 칼은 번개 같은 칼이지 왜 네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라 했어요. 번개 같은 칼로 찔렸다고 불의 연료가 안 되는가요? 그 핵무기 그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이라. 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주님 다시 올 때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큰 소리 쳐도 그때 오면 내가 믿는 자 죽게 될지 몰라. 아니 예수님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믿는 자들이 다 졸며 잔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졸며 잔다. 주님 오셨는데 믿는 자들이 졸며 자고 있어. 주님 만날 준비도 안 하고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너에게 말한다는 거요. 그때 내가 졸며 자지 말았고 내가 올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3절에서 4절까지는 주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또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소돔과 같은 때라겠습니다. 롯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것이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신다. 성적인 문란한 시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옷차림, 이 시대를 보고 주님께서 롯의 시대와 같은,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롯의 때 심판이 있었죠. 노아 때 심판이 있었죠. 이번에 심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불심판, 진노의 심판, 지푸라기 같은 믿음 다 태워버리고 금과 같은 보석 같은 불에 타지 않는 믿음을 너에게 가져라. 이 신앙을 가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진정 주님께서 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이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